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시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분이요, 조금 이따가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머신건 프리처라고 해서 나중에 유튜브에 한번 한국말로 머신건 프리처 이렇게 한번 치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은요, 수단이라는 나라의 선교사님이, 자,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엄청나게 범죄를 저지르고 실제로 감옥에 갔다가 나왔습니다. 이 남자가. 그래서 엄청난 과거를 다 청산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에 수단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걸 듣는데 이분이 남의 일 같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당시 수단에 콘이란 남자가 이끄는 반군이 들끓고 있었고 수단에 한번 그다른 피해도 막심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내전 얘기를 들은 샘은 이 내전이 왜 일어나냐면요, 그 수단이 옛날에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구스 사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빌립이 전도한 구스 내시, 그 구스가 이디오피아인데요. 이 이디오피아가 지금은 저쪽으로 이사를 갔지만 이디오피아 이 나라가 지금은 수단이에요. 그죠? 이 수단에 옛날부터, 그죠? 사도행전 이 시대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단의 남쪽은 이슬람교도에 완전히 다 장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예수님을 믿어온 이 사람들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총으로. 그래서 거기를 한번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이 남자분이 그 주인공이에요. 근처에 있던 군인 댕에게 부탁해 상황을 보러 가기로 합니다. 사실 이곳 반군들이 하는 짓거리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습격해 사람들을 학살하고 자신들의 병사로 쓰기 위해서 어린 남자아이들을 납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무 죄 없는 애들에게 몽둥이를 쥐어주고는 자기 부모를 죽이라 협박까지 하죠. 그렇게 강제로. 자, 지금 이 장면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건데요. 잠깐만 불 꺼주시겠어요? 요 부분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총을 들고요. 아기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네네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건데. 지금 이분이 엄마예요. 예수님을 믿는 엄마예요. 그리고 이 지금 서 있는 남자 두 명이 네, 그 총을 들고 이슬람교를 믿는 군인입니다. 여기 군인이 있고요. 여기 꼬마 아이가 있는데요. 이 꼬마 아이가 몽둥이를 이제 군인이 쥐어줍니다. 그래서 엄마를 때려. 안 그러면 총을 뒤에 겨누면서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엄마의 표정이요, 괜찮아? 나 죽여도 돼. 나 죽여도 돼.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 천국 가니까 나 죽여. 괜찮아. 때려. 나 때려도 되니까 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이 미국 사람이 본 거예요. 정말 가슴 찢어지는 현장이죠. 아무 죄 없는 애들에게 몽둥이를 쥐어주고는 자기 부모를 죽이라 협박까지 하죠. 그렇게 강제로 부모를 죽이게 된 아이들은 반군에게 끌려가 소년병으로 쓰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고 나서요, 이 사람이